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요새 레트로가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유행하던 이 집게핀도 다시 이제 유행이 돌아오면서 엄청 요새 많이들 팔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집게핀을 또 몇 개 샀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집게핀으로 할 수 있는 스타일링 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게핀도 되게 좀 다양한 종류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약간 집게핀 스타일링이 자칫 잘못하면 좀 올드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오늘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서 한번 그런 스타일링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저번에 샀던 나비핀 요걸로 할 수 있는 스타일링, 오늘 이거는 반묶음 스타일링이에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머리는 지금 여기 허리 끝까지 정도 길이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반묶음으로 어느 정도 머리를 반으로 잡아주세요. 사실 집게핀 스타일링은 루즈하고 좀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막 잔머리 안 나가게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빼주면서, 저는 여기 예전에 그 뭐라고 하지? 이런 잔머리? 이 잔머리 뭐라 하지? 몰라. 하여튼 여기 이렇게 여기 그 좀 잔머리를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어요. 아, 여기 요새 유행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아,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여기 자막으로 첨부해서 넣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머리를 빼준 다음에 이거를 귀 뒤로 넘겨주세요. 하면 여기 뒤에 이렇게 귀 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뭔가 청순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되게 무난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나비핀이 조금 가로로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머리는 요 집게핀으로 해볼 거예요. 요걸로 해볼 건데, 이거 제가 저번에 샀던 그 길쭉한 좀 갈색 느낌 나는 투명 집게핀인데, 요걸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좀 약간 청순한 느낌의 반묶음이었다면, 요번에는 좀 더 약간 캐주얼하고 약간 힙한 느낌의 그런 반묶음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요거는 얘도 역시나 반머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요건 조금 더 많이 잡아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안쪽 머리까지 반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린 다음 살짝 우측으로 갔을 때 이게 살짝 고난이도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서 집게핀으로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옆머리를 이렇게 슬슬 빼준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렇게 빼줍니다. 사실 이렇게 앞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머리를 약간 강아지 꼬리처럼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연출하면 됩니다. 완전 간단하죠? 요거는 진짜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머리예요. 요 갈색핀이 큼지막해가지고 전혀 빠지지도 않고 완전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고정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더 높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풀고 또 다음 머리. 일단 머리를 한번 빗고. 사실 이 영상은 엄청 막 찍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요새 집게핀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집게핀을 몇 개 더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자, 다음 머리는 완전히 약간 업스타일 올린 머리인데, 요거는
요 핀으로 해볼 거예요. 요게 이번에 새로 산 거거든요. 요 핀인데 완전 약간 자개 느낌의 핑크색이랑 이렇게 파란색 섞인 뭔가 그 벚꽃 비치는 약간 하늘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초점을 못 잡네 얘가. 하여튼 요걸로 해볼게요. 얘는 좀 더 이렇게 넓게 벌어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머리를 되게 큼지막하게 잡을 수 있어요. 요거 갖다가 완전 업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이렇게 머리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 번 돌려주세요. 어느 쪽 방향이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저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되게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번 잡고 그리고 요걸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핀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투명감 너무 단정하니까 여기서도 머리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렇게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옆에도 약간 살짝 빼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 시원한 느낌으로 뭔가 좀 더 목선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얘 이 찌개핀은 되게 뭔가 이렇게 널찍하게 많이 잡혀서 또 나비핀이랑 나비핀이랑 길이는 비슷한데 뭔가 좀 더 이렇게 넓게 널찍하게 머리카락이 많이 잡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업스타일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머리는 뭐냐면 요거는 완전 좀 귀여운 느낌의 머리예요. 짜잔. 이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지? 바인드? 아, 진짜? 요건 바인드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한 건데 사실 그것도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이거 동생이 사다 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귀여워요. 생각보다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에 요런 핀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해볼게요. 요걸로는 약간 양갈래 느낌으로 해줄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 정도. 머리 너무 많이 잡을 필요 없고 요 정도로 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요쪽에다 꼽아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됐으면 이것도 이렇게 잔머리. 항상 요 찌개핀 헤어스타일링은 요 잔머리가 생명인 것 같아요. 잔머리가 얼마나 내추럴하게 내려와 있느냐. 그게 생명인 것 같습니다. 옆으로 빼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좀 귀여운 느낌. 사실 요거를 이렇게 양갈래로 묶는 그런 머리를 막 시도하기가 되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집게핀으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사실 여러분 이 머리가 그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에서 그 공효진 씨가 했던 머리인데 그건 집게핀이 조금 더 여기 작긴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큰 집게핀으로 해서 뭔가 약간 뿔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귀여운 스타일링을 한번 연출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스타일링을 맞춰봤습니다. 사실 진짜 간단하죠. 완전 이 영상 되게 짧아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다양한 핀들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좀 스타일링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집게핀 스타일링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